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거 네. 어떤 거냐면 그 제사.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사 중요하지. 네, 들은 게 있는데 아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그 말이 맞는지. 왜냐면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기운으로 네.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산 사람하고 조상님한테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내놓고 이렇게 탈이 나던가 뭐 멀쩡한 사람이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던가 병세가 더 악화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집안에 중환자가 있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. 네. 그래서 무조건 제사를 지내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니고 우리가 가리는 것처럼 조상님들도 가리시거든. 네. 그래서 아픈 분 있을 때는 제사를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럼 제사를 예를 들어 약간 아파. 에 그런 건 괜찮고 중환자. 중환자. 뭐 진짜 오늘 내일 하시던가 네. 뭐 이렇게 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던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네. 그냥 무조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면은 엄마들은 좋아하겠지. 그래서 중환자 있을 때. 혹시라도 이제 뭐 아픈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분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. 근데 또 제사만 잘 지내도 네. 후손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원래 저는 제사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잘 지내야지. 네. 근데 상을 얼만큼 법도에 맞게 차리느냐도 있지만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거든? 내가 전번에 구슬할 때 어떤 이제 영실을 놀잖아.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제사날만 되면은 싸우는 거야 부부가. 그러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니네가 상처라도 안 먹었다는 말을 하더라고.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전 볼 때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. 왜 또 울려 그래요? 아니야 또 눈물 안 흘려.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마음가짐 그리고 네. 싸울 바에는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고 왜냐면 창피해서 못 먹겠대. 며느리 보기 미안해서 못 먹겠다고 하고 또 섭섭하신 것도 있나 봐. 죽었다고 아예 안 듣고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한 마음으로 하시면 조상의 발복은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